이남일 코치가 이제 조기 축구 첫 코칭 스텝 해봤잖아요. 눈에 띄는 선수 누가 있었습니까? 두 선수가 있었는데. 어, 예. 두 선수가 있었는데. 어, 예. 뒤에서? 누구인데? 재원이. 재원이요. 재원이. 재원이 박재원. 재원이가 그래도 뒤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리딩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커버하는 거라든지 발전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한 명 더. 일단 그 막내 준이. 이준. 근데 너 근데 선발 넣을 때 내가 준이를 스트라이커에 두니까 반대 있거든요. 아, 이준이 상처받는데. 준이가 스트라이커요? 그러니까 준이의 장점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얘는 측면에 가야 돼요. 네가 알아? 공찬을? 어? 알고 싶어요. 봐. 딱 봐봐, 경기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준이 그 최전방을 반대했었던. 준이 뒤에서 째려본다. 우리 저 다른 선수들은 우리 김남일 코치 뭐 만족합니까? 아니면 좀 뭐 불만이 있습니까? 뭐 빨리 얘기해 주셔야 개선이 되는 거니까. 지금 워낙 성격이 화통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거든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약간 들어가지고. 재복이 형. 재복이 형. 어? 형 괜찮아요? 재복이. 괜찮아요? 형 아까 전에 뭐 있었잖아요. 진짜. 아,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얘기를 또 해야 될지. 아니 이게 뭐냐면 지난주 경기에서 이제 막 코칭을 하시다가 야 재석아 하시는 거예요. 재석. 재복. 아 재석이 아니고 재복아. 재석? 모르겠어. 재석이란 제가 재복. 미안. 첫날이잖아. 아 재복이 형 모르네. 뛰고 있었으니까. 야 이런 스타일. 아하. 야 오늘부터 이름 바꿔. 박준영 불만 없습니까? 예, 굉장히 마음에 좋습니다. 마음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듭니까? 그냥 안정환 감독님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인기응대. 야, 안 웃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항상 열고 있어야지. 아, 근데 저 지난주에 경기 끝나고. 네. 김남일 코치가 안정환 감독에게 뭔가 약간 좀 항의성으로 이건 취업 사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날부터.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부족한 그런 자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냥 딴청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선수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좀 줘라. 그렇죠. 진짜 필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3명이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지금 3명 이상 돼요.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 일단은 뭐 그 김남일 코치의 요청도 있었고 또 팀 사장도 있고 해서 테스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 선발 테스트. 네. 오 선수 선발 테스트 또 합니다. 가기 전에 빨리 보강해야지. 김남일 코치한테 의견을 들어서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덜란드에서 또 뛰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덜란드 네네. 가는 입장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할지 이런 걸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일단 네덜란드 축구가 힘 축구를 좀 많이 했고요. 힘. 그리고 이제 일단 신장이 거의 뭐 182 이상 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도 이제 피지컬적으로 네. 좀 큰 선수들을 좀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조금 피지컬이 있는 선수들, 키가 큰 선수들. 이번 테스트는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아, 2주 동안?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네. 자, 지금부터 조기축구 A매치 네덜란드전을 대비한 신입 용병 테스트 후보로 와주신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모십니다. 만에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2m36cm를 경신한 주인공, 한국인 최초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우승자,
2024년 파리올림픽 유력한 메달리스트 스마일 점퍼 우상혁. 네, 안녕하세요. 네. 높이뛰기 할 때 가장 행복한 스마일 점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입니다. 네. 다음 선수 또 있습니다. 다음 선수. 탁구. 탁구. 아, 정영식. 남자 탁구 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단식 세계 랭킹 7위까지 오르셨었고 남자 탁구 단체전 은메달의 주역입니다. 탁구 왕자 정영식. 안녕하세요. 축구로 치면 꽉 찬 육각형 올라운드 탁구 선수 전 국가대표이자 현 실업팀 코치를 맡고 있는 탁구 왕자 정영식입니다. 탁구 왕자 정영식. 탁구 왕자가 왔다. 네네. 자,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아, 다들 키가 뭐야, 오리발? 와! 오,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관호 선수. 예. 아, 핀수영입니다. 그냥 수영 아니고 어? 생소한데요, 정보가. 핀수영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 1등급 체육 훈장 청룡장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이관호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핀수영 1인자 핀수영 국가대표 이관호입니다. 예. 자, 또 들어옵니다. 아, 같이 옵니다 이번에는. 아, 비치 핸드볼. 핸드볼? 비치 핸드볼? 오, 예. 대한민국 1호 비치 핸드볼 국가대표.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첫 국제대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2-0 완승. 김기우, 정우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점프, 득점력 모두를 갖춰 모래에서는 저를 막을 수 없는 비치 핸드볼 1호 국가대표 김규입니다. 오, 야, 1호 국가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전 골키퍼부터 수비수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이름까지 축구 선수인 대한민국 비치 핸드볼 1호 국가대표 정우영입니다. 네.